나는 지금 무섭고 불안하다. 사람들이 불안하고 무서울 때는 그동안 내가 달려온 길이 잘못된 것 같다고 느낄 때나 일에 확신이 안설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잘 맞는 일인지 아닌지 잘못된 인간관계를 맺어 큰 상처를 입었을 때 배신당한 충격, 이겨낼 수 있다. 스스로 외롭지 않다 생각을 해봐도 곁에 아무도 없다는 상실감과 나를 알아줄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다는 거에 대한 인간관계에 대한 환멸감과 회의감, 지침, 나를 사랑해줄 수 있는 건 나밖에 없다는 걸 알면서 너무 외롭고 우울해서 무기력해지고 노력하지 않게 되고 핑계처럼 느껴지겠지만 마음이 병들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외로운 사람들이 바로 나다. 나이만 먹고 남들 다 공부하고 정신 바짝 차리고 연애하고 다 행복한 것 같은데 왜 나는 맛있는 걸 먹어도 마음에 채워지는 게 없는 것 같고 공허하고 이렇게 외롭고 힘들까? 엄마가 나 이러라고 낳아주신 게 아닌데 너무 죄송하고 힘들고 미안하다. 나도 잘 나가고 싶고 예뻐지고 싶고 좋은 사람 만나 데이트하고 싶다. 운명이 있긴 할까? 그럼 왜 이렇게 나한테 잔인할까? 자꾸 안 좋은 생각만 들면 힘들게 살았고 버텨온 서러운 내 마음과 인생이 너무 아깝고 시간이 불행해서 그냥 우는 것밖에 할수 있는 일이 없다. 그래, 힘들 땐 울고 울어야지. 슬플 땐 울어야지. 버텨야지. 이겨내야지. 그렇게 오늘도 하루하루를 산다. 주말마다 너무 외롭고 아프고 힘들고 우울한데 날 버리고 간 XX는 변하지 않을 걸 알기에 붙잡지 않는 것이다. 내게도 좋은 새 사람 만나고 싶다. 근데 소개팅 이런 건 너무 이제 무섭다. 가벼운 만남만 해야 되나? 나도 이제 진지한 만남을 하고 싶은데 억지로 이어지기엔 너무 힘든 과정 같고 자만추를 하기에는 그런 사람이 나한테 오지 않을 것 같다. 하늘은 왜 이렇게 나한테 잔인하고 무심하실까? 이제 모든 게다 지친다. 내가 할수 있는 건 그저 버티는 거다. 그래, 버틴다. 발전을 위해 공부를 할까? 내가 잘하는 게 뭐가 있는데. 잘할 수 있는 걸 찾아볼까? 노력을 할까? 나는 일해야 돼. 시간이 없어. 돈이 없어. 지금 있는 직장에서 버티는 것도 너무 힘들어. 나한테 같은 사람이 몇이나 될까? 주말에, 그럼 해. 주말에 하면 되잖아. 근데 나 너무, 그냥 마음이 너무 아프다. 이게 내 고질병이고 우울증일까? 병원에 가야 될까? 정신과에 가서. 내가 아프다 말해도 알아주는 사람 없잖아. 내가 내 자신을 위로할 뿐이다. 여러분은 사람 받길 바란다. 나의 징얼거림과 찡얼거림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. 몇 년이 지나면 나아질까? 나도 나이를 먹으면? 남들 다 결혼할 나이에 난 이게 뭐하는 짓거리인가 싶다. 나도 사랑받고 싶다.